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에서 나오는 주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원카포를 끼신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코드, 인트로 부분에 F샵 마이너 11을 잡고 처음 나오는 주법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B7 서스포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G샵 마이너 세븐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C샵 마이너 세븐 코드 잡고 다음 다른 주법이 쓰였습니다. 스트링 번호로 알려지자면 5, 4, 2, 3. 다시 F샵 마이너 11을 잡으시고 B7 서스포 다음 코드 G샵 마이너 7 마지막으로 C샵 마이너 9 코드를 잡으시고 5, 3, 2, 1 번주를 치시면 됩니다. 천천히 8마디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벌스 부분에 스트로크 주법이 나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A add 9 코드를 잡으시고 천천히 리듬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코드 두 마디, B 서스포 코드 한 마디, C샵 마이너 7 한 마디 연주하시다가 마지막 4비트에 G샵 마이너 13을 넣었습니다. 네 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디부터 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add 9 코드 두 마디, B 서스포 코드를 로우 포지션 B 서스포가 아니라 하이 포지션에서 B 서스포를 한 박으로 짧게 끊어주시면서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G샵 7 코드, 네 마디의 코드를 천천히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마디의 코드들을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러스 부분에서 나오는 주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주법은 오른손 커팅 주법 또는 퍼커시브 주법, 바코드를 사용했을 때 왼손에서 쓰이는 왼손 커팅 주법이 쓰였습니다. 천천히 A add 9 코드를 잡고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E 코드. 코드 G샵 7 코드. 이때는 왼손 커팅을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C샵 마이너 7 코드.
네 마디의 코드를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코드 A#9 코드, G#13 코드, G#7, C#7 네 마디의 코드를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의 8마디 부분을 연결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러스 부분 마지막 부분에 A#9 코드를 하이 포진에서 잡으시고 다른 주법을 사용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쓰이는 주법은 왼손 커팅이 쓰였습니다. 다음 코드 E 코드를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G#7 코드를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C#7 코드 네 마디의 코드와 마지막에 나오는 A#9 코드 E 코드 G#7 C#7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총 8마디의 코드 진행을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